자, 어조사를 섞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14번째 문장을 볼까요? 우선 한자를 정리해 볼까요? 이게 무슨 자죠? 네. 안질좌, 안질좌. 깊을 심, 깊을 심. 우물정, 우물정. 어조사지, 어조사지. 위상, 위상.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할 욕. 없을 무, 없을 부. 위태로울 위, 위태로울 위. 얻을 득, 얻을 득. 어조사호. 어조사호.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좌, 심정지상. 좌는 안질좌자니까 어디에 앉아있지요? 여기 위에 앉아있지 원래. 그런데 이 상을 꾸며주는 말이 정지상이지, 그지? 우물의 위에, 그죠? 근데 우물은 어떤 우물? 깊은 우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깊은 깊은 우물 우물의 위에 앉아서 앉아서는 욕, 무, 위, 듣고. 위험이 없고자 하나 듣고와 가능하겠는가? 이게 지금은 수돗물을 꼭지만 틀면 되지. 옛날에는 깊은 우물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물을 퍼서 썼기 때문에, 그 바로 위험, 그 우물 위에 이렇게 있으면 발을 잘못 디디면 우물에 빠질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유, 나는 위태롭지 않고 싶어. 위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냐,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전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좌, 심정, 지, 상, 하야, 그죠? 하야, 용, 무, 위나, 득호와. 깊은 우물의 위에 앉아서는, 그죠? 앉아서는, 욕, 무, 위나, 득호와. 위험이 없고자 하나, 득, 할수 있겠는가? 이 득자는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위험이 없게끔 할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좌, 심정, 지, 상, 하야, 용, 무, 위, 나, 트, 코, 와.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먹을 식자 알고, 고기어 자 알고. 그죠? 나갈 출, 곧즉, 또우 자 알죠? 그 다음에, 술에 거자인데 요즘은 자동차, 차자지. 어조사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식, 이, 유, 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 자를 감추고 해석을 하면, 식, 유, 어니까, 어떻게 돼? 유, 어. 고기가 있다. 고기가 있다. 어떻게? 먹을 먹을 식자죠. 먹을 때에는 고기가 고기가 있고, 있고. 출, 나갈 때에는, 그죠? 집 밖을 나갈 때에는 곧또 뭐가 있다? 차가. 이 집은 어떤 집이다? 부잣집이다. 밥 먹을 때는 생선 반찬을 탁 갖추어서 먹고, 나갈 때는 또저 멋진 차를 타고 나가더라, 이거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식이유어하고 출즉우유거의루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할 가짜, 떨어질 낙자, 매화매자, 그죠? 자자는 사람 자자 여기서. 부는 다시 부, 능히 능. 노래할 가짜, 흰백, 눈설, 어조사호.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노래 가, 낭매자. 어떻게, 여기까지 끊으면 해석이 될까? 이게, 가, 매자지. 그죠? 매화를 노래하는 사람. 무슨 매화요? 떨어지는 매화 매화 꽃을 보면서 노래하는 노래하는 사람은, 부, 다시, 또 다시, 응? 능, 가, 백설, 이게 뭘까요? 가, 백설. 가설이지, 원래는, 그죠? 눈을 노래한다. 근데 설을 꾸며주는 흰백자가 있지요. 흰 눈을 노래한다. 능, 가, 백설, 하면 어떻게 될까? 능히 흰 눈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근데 앞에 부자가 있으니까, 다시,
흰 노래를 흰 눈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전체 해석하면 어떨까요? 떨어지는 매화를 보면서 그죠? 떨어지는 매화를 노래하는 사람이 또다시 흰 눈을 노래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일까? 매화는 봄에 피지요? 봄에 펴요. 그 봄에 매화꽃이 지는 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매화를 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흰 눈이 올 때까지 흰 눈을 또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흰 눈이 오는 대체 한 해가 흘러가서 다시 겨울이 됐을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저 매화를 보면서 아이고 금년에도 매화가 저렇게 멋있게 피었구나. 그러니 나는 올 겨울에 한 눈이 내릴 때 그 눈을 또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라.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불 음즉 이 이라고 읽어요. 그만둘 이. 음지 필취 호 심취라. 심은 깊을 심, 취는 취할 취자야. 그죠? 어떻게 할까? 불 음즉 이 언니와 이렇게 톤을 달아요. 마실 음자니까 마시지 않으려면 곧 이, 이는 그만둘 이자. 그만두거니와 음지엔 필호 심취라. 그것을 마시려고 할 때는 술을 마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깊이 취하는 데까지 이르더라. 필호 심취. 깊이 취하기를 기필하더라. 이제 먹으려면 실컷 먹더라 그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불 음즉 이언이와 마시지 않으려면 그만두거니와 그 사람은 술을 안 마시려면 아예 안 먹든지 먹으면 하죠. 어떻게 한다고? 깊이 취할 때까지 기약을 한다고. 기피를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구절도 안 읽어봤죠? 가낭매자는 푸는 가백설호와 불음즉 이연이와 음진된 필호심취니라.